내 이빨. 안녕하세요, 시오입니다. 오늘은 짜잔! 딸기탕후루 먹방. Let's go! 와, 진짜 예쁘죠?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과즙이 나오고 있어요. 바로 먹어볼게요. 잠깐만, 잠깐만. 힙합 못 피겠다. 내 이빨. 골라. 진짜 예쁘다. 와, 진짜 맛있다. 와. 지금 딸기철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 딸기를 얼마에 구입했냐면 두 박스에 8만 원. 이 소고기 값보다 더 비싼 딸기입니다. 오, 진짜 잘 됐다. 와. 아, 이거 뭐냐면 물이에요. 찬물. 이 탕후루를 이 찬물에다가 딱 넣으면 마법처럼 이에 달라붙지 않게 돼요. 크, 소리가. 이게 전혀 안 붙었어요.
꿀팁. 오래 끓이면 이렇게 이제 설탕 색깔이 투명하지 않고 노랗게 돼요. 먹어도 상관없습니다. 잘못 먹으면 입에 피 나거든요? 천천히 드세요. 이에 달라붙지 않게 돼요. 혼자 먹으니까 아깝네. 너무 잘 됐어. 라스트. 자, 먹방이 끝났습니다. 여러분, 탕후루 진짜 소리 좋죠? 역대급인 것 같아요. 자,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! 안녕!